그 김영남년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님 저희 시영이에 초청했는데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신나게 노는 자리에 웬 기념 강연이 또 이렇게 이어지니까 참 머쓱합니다. 뭐 강연이라 할 건 없고 제가 오늘 1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뜻을 되새기면서 이 한반도 평화를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절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각하께서는 절대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단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구상, 통일 대박 다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이고 그 말씀대로 했더라면 지금쯤 이렇게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할 뿐인데 우리가 징병검사를 할 때 좀 전에 했던 말을 자기가 기억 못하는 사람을 어떡하냐. 병역을 면제시켜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면제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대통령. 사실은 준비를 한 그 오랫동안 철학적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도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보수 정권 들어와서도 그 저는 2008년에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서 아리랑을 연주할 때 그때만큼은 정말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의 분위기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기어이 이제는 핵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엄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수 정권 내에서도 평화주의 세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월 4일 2년 전, 즉 2014년 10월 4일은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날 갑자기 북한에서 황병석, 김양곤,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구더라? 최용해! 세 명이 내려와가지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드디어 남북대화의 무언가 희망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가 생각을 했는데 10월 7일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해 연평도에 갑자기 북한 함정이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함정이 가서 경고사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재빨리 철수하는 게 보통 그 있는 일인데 이날은 어쩐 일인지 화가 많이 났는지 돌아서서 소총 몇 발을 쐈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합참의장이 지휘통제실에서 화상회의로 그 장면을 다 보고받으면서 격파해라. 이함대 사령관도 전 장교들이 이함대 지휘통제실에 앉아서 드디어 오늘 역사를 만드는 날이다. 격파해라. 그래서 격파하라 그랬는데 보고가 안 올라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격파했어? 그러니까 쐈습니다. 그런데 근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포가 안 나갑니다. 아니 저 실제로 있었던 일 드리는 거예요. 76mm 포가 안 나갑니다. 왜? 불발판이 포신에 걸려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주포고 부포가 하나 있단 말이죠. 40mm 기관총이라도 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갑니다. 그것도 불발탄 때문에 걸려서 안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날 제대로 명령대로 발사를 했더라면은 또 수십 명이 사망하고 남북관계 대파국이 연출되는 그야말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평화가 지켜졌습니다. 우리 유도탄 고속함 한 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놈이 또 방산비리로 해먹고 불량포를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 포가 발사가 안 돼서 여러 사람 목숨을 살렸는데 우리나라의 방산비리 세력이 바로 평화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보수 정권에서 한반도에 그래도 박근혜 정부 와서 남북한의 교전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죽는 교전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안하지만 평화는 지켜졌어요. 이 평화를 지킨 건 전적으로 한국군의 무능력 덕분입니다. 한국군이 무능하지 않았더라면 또 교전으로 갔을 겁니다. 그 사흘 뒤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10월 11일입니다. 연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북단체가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응사하려면
응사하면 우리도 바로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고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었어요. 풍선이 날아가는 순간 어디서 번개 벼락치는 소리가 몇 개 두둥둥 들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 후에 상황이 다 해제되고 비상이 해제됐는데 연천 면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면사무소 앞마당에 이상한 게 떨어져 있대. 그래서 출동해서 가보니까 이게 북한이 쏜 고사총이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풍선을 향해서 마구마구 쏴댄 게 거기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전방의 레이더는 다 잡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다 잡을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래서 다시 레이더 레코딩 된 걸 켜보니까 총탄이 지나간 궤적이 그때서야 발견이 된 겁니다. 북한 총포탄이 날아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응사해야 되는데 3시간 후에 비상은 해제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응사 안 하면 지휘관이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또 쏴라. 어디다가요? 아무데나. 해가지고 지피 하나 아무거나 자꾸 그 상공으로 쏴대니까 비상이 해제돼서 인민군 쉬려고 집에 가고 있는데 총소리가 들리네. 이건 또 뭔 소리야. 해가지고 또 비상 걸리고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저 부실한 무기체계 때문에 또 교전이 안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킨 거는 오로지 군의 그 탁월한 무능력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켰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 그런데 지금은 국제평화주의 세력이 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아주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동남권 저기 성주 그 초전면에 골프장에다가 이제 미국의 사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사드가 대한민국 안전, 안보를 지켜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네 돈으로. 지난 2월 1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미국에서 대선에 공화당 후보를 비롯해 모든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러면서 막 캠페인을 벌렸어요. 그 얘기하신 분들 중에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주로 미 공화당 하원 군사위원장 뭐 소위원장 이러신 분들이고 지역구가 다 그 방산업체가 있는 그쪽에서 정치자금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북한이 핵실험해서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노심초사 불안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사드 한 대 놔드리자 이랬을까? 무슨 사드가 귀뚜라미 보일랍니까? 우리 돈으로 저 추운 한국 국민들한테 사드 한 대 놔드리자 요랬을까? 요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선의로 해석하면 귀뚜라미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권에서 14번 실험을 했는데 이 사드는 우주 요격무기입니다. 우주 밖으로 가서 적어도 100km, 150km 날아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수송기가 낙하산으로 미사일을 떠뜨려 그게 발사된 걸 요격해본 게 실험을 14번을 해봤거든요. 우주에서 낙하산이 펴집니까? 100km 상공에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의 실험이고 누구도 이것이 군사적 실효성을 검증한 적이 없는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무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부산도 방어 못합니다. 사드 레이더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뒤회를 때리면 그것도 못 맞추고 평택도 못 맞추고 서울도 못 맞추고 계룡대 우리 육군본부도 사실은 방어 못합니다. 동남권 한 귀퉁이만 방어할 수 있는 이상한 무기죠. 이게 실제 성능을 발휘하느냐 여부도 의문입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도 매우 그 불투명하게 짝이 없습니다. 괌에 가서 전자파 측정을 했는데 그 사드 레이더 1.5km 앞에서 전자파 레이더를 측정해보니까 제곱미터당 0.0003W의 전파밖에 측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가스레인지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갑자기 사드가 친환경 녹색 무기로 돌변했어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를 켰는지 껐는지 켰다면 출력이 얼마인지를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개하지 아니하고 사드의 레이더 빔의 방사 방향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5km 앞에서 그 전자파를 측정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친환경 녹색 무기로 돌변이 됐지만 우리는 그 기술적 어떤 그 평가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발사하는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전자파가 방사되는 그런 어떤 전자빔을 장착한 레이더가 가스레인지보다도 못한 친환경 녹색 무기로 돌변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걸 국회에서 검증해보자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증하고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국방위원인데 오늘날까지 사드에 대해 검토한 국방부 내부 자료를 A4지 한 장을 못 봤습니다. 한미 간에 사드에 대해 검토한 공동검토단의 검토 항목조차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건너뛰고 저 성주로 가져가서 이제 주민들에게 항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인구 밀도가 3위 국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전략무기를 주민 동의 없이 갖다 놓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 건강에 해가 없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을 거부하고 있죠. 검증을 거부하는 가운데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갖다 놔도 불안합니다. 갖다 놔도 불안하고 이상하게 무기란가 한번 사들이고 갖다 놓으면 안심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죠. 이런 역설의 논리들이 계속 판을 치는 거죠. 결국은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사드 한 대 귀뚜라미 보일러 놔드리듯이 한국에 놔드리고 서울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의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6개 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됩니다. 한 개 포대 배치하는데 작게 잡아 6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 방어에 패트리어트를 증강한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증강하려면 6개 포대를 증강한다는 3조 6천억 원을 또 록히드 마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드 두 번째 포대부터는 한국이 사야 됩니다. 이게 왜 미치는 장사입니까? 이거는 결코 미치는 장사도 아니고 사드는 귀뚜라미 보일러도 아닌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끊임없는 무기에 종속되고 대외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이 나라의 안보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끝나고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소련 전역에 70%를 초토화하는데 핵무기의 폭발력이 얼마면 되냐. 연구 결과 14 내지 16메가톤의 폭발력이면 소련의 인구의 70%, 산업시설의 70%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B-52 폭격기 한 대가 가진 폭발력이 4메가톤입니다. 이 폭격기 한 대면 지구상에서 북한이란 나라는 사라집니다. 지도상에서 평양이란 도시는 아예 없어집니다. 이런 폭격기가 수십 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상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사일이 또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수백 수천 번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도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술핵을 추가 배치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에너지가 자꾸 축적이 되고 무언가 자꾸만 더 전쟁의 무기들이 축적이 되고 이것이 비축이 되는 가운데 전쟁의 결의, 결전을 수행하려는 남북한과 주변국의 의지가 날로 보조되고 있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으로 자꾸 한반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핵시대의 우리의 적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물론 위협적이지만 핵시대의 우리의 적은 전쟁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전쟁이 일어나면 핵과 핵이 서로 응징과 보복 대량으로 그 1격 2격이 응징하고 서로 보복하는 관계로 거의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는 이런 핵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은 핵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 전쟁 계획 사양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굴려보면 연세대 문정인 교수 연구 결과 500만 명 사망의 재산 피해 7천조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연구 결과로는 사망자 150만 명, 재산 피해 6천조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핵시대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핵시대, 그것은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이겨봤자 의미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과 북에서 그 엄청난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원될 경우에 그것은 승리자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패자만 존재하는 전쟁, 이런 전쟁 양상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오늘날은 이제 평화의 위기의 시대요. 우리에게 적은 특정한 핵미사일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 그 자체가 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어느 전사에 전쟁터 한복판에 1300만의 인구가 사는 도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하면 2200만입니다. 이 2200만이 전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전역은 우리의 핵미사일, 한미 억제력의 사정거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어떤 담력이라고 하는 건 외국 기준으로 말할 때 어떤 특수부대에 10년 이상 근무한 그 직업군인 수준의 담력을 가진 국민들이십니다. 전 국민이 적어도 해병대나 특전사의 특수부대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불현듯 신락 같은 전쟁의 가능성이 어느 날 그 희미한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아 저 뒤에서 왜 자꾸 저 찌글찌글거리는지 아주 참 강의가 좀 예. 이 배경음악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그 신락 같은 어떤 전쟁의 가능성에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우리는 공멸입니다. 역사적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은 다 비운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11월 4일 한 달 후에 이제 사망 20주년이 되는 라빈 총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라빈은 제3차 중동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은 78년도에 사다트 대통령하고 그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스웨즈 운하가 이집트한테 넘어가는 것을 용인했던 사람이고 95년도에 제2차 오슬로 협정에서 요르단강 서안의 점령지를 팔레스타인한테 양보해주고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2차 오슬로 협정도 이스라엘 의회에서 비준받을 때 61대 59로 간신히 비준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라파트한테 땅과 평화를 맞바꾸자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자 하고 결국은 점령지를 양보한 결과 이스라엘 전역의 근본주의자들이 극렬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이 노정객이 내가 국민을 직접 설득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군중집회를 개최하고 자기가 직접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집회에 나갔습니다. 운명의 그날도 한 도시의 집회에 나가서 집회 때마다 이 라빈 총리가 반드시 부르는 노래, 평화의 노래죠. 우리 평화의 날을 기다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요. 이렇게 가사가 적혀있는 그 종이 쪽지를 보고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접어서 양복 윗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바로 그 지점을 뚫어서 잠시 후에 AP통신의 피해자는 평화의 노래가 사진으로 전세계 타전되는 순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평화가 저격을 당했죠. 그렇게 해서 깨진 평화. 뒤에 등장한 샤론 총리는 이전 정부가 합의했던 걸 전부 무력화하고 팔레스타인의 강압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중동 보십시오. 그 이전보다 더 망가져가지고 매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년 전쟁을 치러 한번 깨어진 유리 그릇이 제대로 다시 조립이 안 됩니다. 평화란 저렇게 한번 저격당하면 다시 주서담기가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20세기의 지도자를 보면 사다트 대통령,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아랍의 지도자입니다만은 군사열 도중에 암살을 당했어요. 신동방 정책을 표방한 빌리 브란트 총리는 자기 비서가 소련의 간첩이라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어요.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89년부터 구축을 하면서 냉전의 승자는 없다, 이제 냉전은 끝났다고 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91년에 군사 쿠데타로 몰락을 했습니다. 20세기 지도자 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정치 지도자가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햇볕 정책은,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은 물경 10년이 지속된 20세기의 유일한 평화 정책이고 21세기의 첫 번째 평화 정책입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살아서 아직까지 말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성공한 평화 정책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 10년 동안 지속된 대북 화해 협력 포용 정책이 아직까지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평화 지도자들이 비운해갔고 20세기의 모든 평화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몰락을 했을 때 이 평화의 과정은 정치 지도자한테는 희생의 과정이고 순교의 과정이고 자기 희생의 과정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지도자만이 오로지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많은 당파가 있고 정략이 있고 정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험난한 희생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와 철학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내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도자만이 14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당들이 이렇게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와도 내가 안보를 반대하고 안보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입을 다물고 겁을 먹고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할 말을 못하는 저 거대 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이 비겁한 정치인들은 절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지도자는 정치적 불이익을 갖고 감수하면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불굴의 신념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 평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노래 중에 신채호 선생님 말씀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저는 14를 기억하고 평화를,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내년도에 평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을 한 1년 남짓 앞두고 있는 우리가 내년에 교체와 변혁의 정신 속에서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14가 9주년 된 14가 우리한테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힘들 내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평화의 길은 험난하고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는 라빈 총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 우리 평화의 날을 기다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요. 이 말로써 강의를 마칠까 했는데 요거 한마디만 더. 요거 한마디. 이거 딱 하나. 이건 저기 그 저 성주에 갔더니 79일째 촛불 시위를 진행하던 성주 군민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세기의 민주주의의 성지가 광주라면 21세기 평화의 성지는 성주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힘껏 외쳐보자. 사드 반대 평화 실현. 힘껏 외치고 밤을 샜습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빛고을에서 별고을로 이어지는, 광주에서 성주로 이어지는 이것은 민주주의를 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우리의 긴 장도입니다. 우리의 긴 장정입니다. 이제 영랑과 호남의 희망의 오작교를 놔서 민주주의가 결국은 평화로 나가는 희망의 공식, 우리 생존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주 군민들이 외부 세력인 전국에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외치고 특별히 민주주의가 평화로 가는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 희망의 오작교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 또 파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대선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왜
교체와 변혁을 꿈꾸는가 하는데 한 가지 평화라는 두 글자에 집중하자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넘어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바로는 항상 저를 기죽게 만드는 유시민 장관 앞에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짧게 해달라는 주최 측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